고난주간 특별예배 둘째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들은 세 명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그의 생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섬기던 스승을 팔아넘기고 은삼십냥을 받습니다. 또 배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또 한 명의 인물은 결정적일 때 스승을 배반했던 베드로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배반에는 힘 있는 예수 그리고 힘 있는 하나님 강력한 천국이라는 힘의 논리가 근원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유지되는 듯한 세상에서 더 큰 힘을 바라던 그들에게 그분이 지고 가신 무력한 십자가의 논리는 그야말로 버려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무력한 그분을 그들은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배반이라는 단어는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또 신앙생활의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스스로의 인내가 바닥났다고 느낄 즈음 우리는 유다와 베드로의 길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분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보시고 숨기거나 위장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역력합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요한 사도는 이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이렇게 기록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구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제자들과의 그 만남을 끝까지 존중하시려는 예수님의 중심을 사도 요한만은 그때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요한이라면 능히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귀히 받아줄 것을 예수님은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백발 노인이 되기까지 마리아와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까지 그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노파 마리아를 극진히 봉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마리아를 자기에게 맡기신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진리 안에서 끝까지 그를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름을 넘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사람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존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서로 존중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주신 이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인데요. 오늘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